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1에서 남주인공 주여정은 하도영의 매력에 비해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여정이 문동훈이 원하는 칼춤을 추는 남자가 아닌 선한 귀공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 공식 인터뷰에서 주여정은 파트 2에서 제대로 칼춤을 출 것이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변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여정이 활약할까요? 오늘 영상 문동훈을 위해 주여정만이 해줄 수 있는 슬픈 희생 바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파트 2 스틸컷 기억하시나요? 이때 주여정의 장면을 보면 눈빛 자체가 달라졌죠.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 또 있는데요. 눈시울이 붉어진 문동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윤소희가 죽었던 옥상에서 소희를 그리며 슬퍼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때 리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동훈을 위해서 주여정이 무언가 일을 벌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주여정을 보고 문동훈이 슬퍼하는 장면이라고요. 주여정은 문동훈을 해하려는 악당들 중에 누군가에게 칼춤을 추고 교도소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파트 1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악당 4인방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중에는 마땅히 주여정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주여정이 실제로 만난 것은 피해자인 하도영 한 명뿐이고요. 그럼 대체 주여정은 문동훈을 위해 누구를 처리할까요?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문동훈이 뺨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래도 칼로 그은 듯한 모습을 보아 위해를 가한 인물은 평소에 칼을 자주 다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문동훈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면 박연진, 전재준 일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당 4인방이었다면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거나 오히려 웃어 넘겼겠죠. 문동훈의 뺨에 상처를 낸 사람은 깎은 사과마저도 포크도 쓰지 않고 칼로 집어 우적우적 씹어먹었던 칼국수 골목에서 일하던 사람, 바로 문동훈의 엄마 정미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미희를 주여정이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는 문동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정은 남주인공으로서 여주인공 문동훈을 지키고 그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문동훈은 고데기의 상처를 주여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여정은 다짐했을 거예요. 다시는 동훈이를 상처받게 하지 않는 든든한 남자가 되겠다고요. 그런데 고데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뺨에 또 다른 상처가 났습니다. 주여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미희는 문동훈에게는 엄마일지라도 주여정에게는 악당 그 자체입니다. 문동훈은 박연진 일당을 처단할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실행 중이죠. 그녀는 엄마 정미희도 복수의 대상에 넣어놨지만 그래도 작품에서 주인공이 엄마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적 정서에 안 맞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동훈의 입장에선 박연진보다 엄마 정미희가 더 힘든 악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주여정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여정이 정미희를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주여정의 아버지는 정신이상자 사이코 강영천에게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선의를 베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주여정은 선량한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악당들에게 조금의 선정이라도 주었다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희가 문동훈을 공격하더라도 문동훈은 머뭇거리면서 방어밖에 할 수 없죠. 동훈이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니까요. 같이 문동훈도 칼을 들고 모녀가 칼춤을 추면 이 작품의 제목은 더 나이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서 주여정은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 한 판이 끝나고 본인이 어떻게 두었는지 다시 재현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하도영도 문동훈의 바둑 운영을 복기해봤었죠. 주여정도 역시 아버지의 그때 그 아픔의 순간을 매일 복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당에게 잔정을 베푸는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원하는 교도소에 배정될 수는 없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작품의 전개를 위해서 연관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여정은 문동훈을 지키고 강영천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서 그의 진정한 복수를 마무리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정과 문동훈은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은 아름답게 다시 만날 것으로 봅니다. 비록 파트 2가 강렬한 전개로 진행되겠지만 두 사람의 앞날은 행복이 가득한 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3월 10일 더 글로리 파트 2 시즌 2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